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FC 목포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휘수 골키퍼, 박선용, 전인규, 김성진, 김혜식, 임대준, 이종열, 박승열, 장한영, 김원민, 김훈 선수가 나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최진백 골키퍼, 안재훈, 이승민, 권진영, 윤병관, 박재성, 정현식, 이재승, 한상훈, 최용우, 한건용 선수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FC 목포, 화면 오른쪽에 부산교통공사가 위치합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임대준이 준비합니다. 세트피스가 강한 목포입니다. 자, 코너킥 높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리그 초반만 해도 득점력이 좀 저조해서 저는 닭공축입니다. 볼 잡고 이승민. 이승민 잡아놓고 낮은 크로스 반대편에 있어요. 자,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봤는데 한처럼 동료 선수와 호흡을 맞춰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약간 한건용 선수의 유일한 단점. 굉장히 두터운 수비를 갖추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박선용의 얼리 크로스 높게. 마지막 최진백 골키퍼가 볼을 잡아냈는데요. 공을 했는데 예. 오늘 경기 역시 폼도 좋고요. 자신감이 일단 넘쳐 보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부산 선수들이 완전 박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네, 한 번에 전방쪽까지 연결했습니다. 최용우 박스 안에서 최용우 지켜냈어요. 최용우. 자, 최용우 멈칫하면서 뒤쪽 슈팅까지 만들지 못합니다. 자, 왼쪽까지 연결됐는데 퍼스트 터치가 정확하진 않았지만 끝까지 파고듭니다. 피지컬 좋아요. 접어놓고 크로스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 뒤쪽. 굉장히 빛났던 장면이고 네. 기존에 이 김훈 선수의 이 좋은 피지컬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돌파하면서 올린 크로스 퀄리티도 상당히 좋았고 직접 프리킥 기회 가볍게 띄웠습니다. 마지막 오전사과. 지금은 완벽하게 준비됐던 그런 프리킥이었는데 김원민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지금 목포가 왜 이번 시즌 강한지 네.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거 누가 봐도 슈팅 때리는 것 같았는데 가볍게 찍어찼고요. 예. 김원민의 이 슈팅이 야 이거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없었을 거라고 예. 봅니다. 자, 윤병원의 로밍 패스 한 번에 전방쪽 최용우에게 빠졌어요. 최용우. 하지만 자, 측면을 바라봤지만 압박을 통해서 볼을 가져왔습니다. 최용우의 패스 그리고 중앙쪽에 좋아요. 빠졌는데 오른쪽 잡아놓고 슈팅 마레입니다. 완벽한 연계 플레이 그리고 유효 슈팅까지 코너킥을 만들어내는 부산교통공사. 한상훈 쪽에 올라갔었던 부산인데요. 이 한건영 선수의 슈팅까지 이어졌거든요. 한건영 선수의 장점이죠. 지금도 슈팅이 엄청 강력한 것 같지 않지만 워낙 코스를 부산교통공사고요. 그래서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는 팀이 부산이죠. 네. 자, 크로스가 낮게 옵니다. 자, 혼자서가 손에 맞지 않았냐는 항의가 있는데요. 강하게 어필했던 정현식 그리고 주심은 굉장히 단호한 시그널을. 오늘 목포홈이거든요. 이 장면인데 지금은 네. 목포가 힘에서 강한영 살짝 돌려줬어요. 그리고 중앙 쪽에서 볼 잡고 박승렬. 좋아요. 오른쪽에 공간이 많습니다. 완벽한 찬스인데요. 김원민 크로스 반대편 좀 길어요. 장한영 두 명 사이 뒤쪽. 다득점 경기는 많이 못했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세 경기 연속 3득점인가요? 그렇죠. 이휘수 쳐냅니다. 공사예요. 지금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때렸는데 사실 궤적 자체도 크로스바 쪽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왔어요. 뒤쪽 한상훈 왼발로 띄워줍니다. 날카로워요. 최용우 전인규의 수비 전인규가 막아냅니다. 역시 이 한상훈 선수의 패스였고 네. 지금 전인규 선수가 이제 본인의 키를 넘어가는 한상훈의 왼발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좋은 시도였죠. 그리고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리합니다. 휘슬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목포대 부산 키라키라키라룬 키라키라룬. 네. 주문 어떤 주문일까요? 주문을 외우셨습니다. 네. 자, 어떤 팀 팬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 주문을 일단 외웠어요. 진짜 어린 시절 조금 만화 영화에서도 저런 주문이 좀 많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키라키라루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주문이에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네. 나 확실히 주문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주술이 일단 걸렸어요 오늘 경기에. 자, 반대편 전환 한상훈 왼발로 높게 띄워줍니다. 전방쪽 김성진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세컨볼. 자, 한건용이에요. 굴절.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좋아요. 오른쪽에 이승민
빠르게 달려가면서 이승민 크로스 살짝 굴절 박스 좋아요. 안에서 끝까지 반대편 연결을 시켜봤는데 자 내년엔 K3뿐만 아니라 K4도 생중계 댓글 서비스 지원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네요 라고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가슴으로 떨궈놓는 과정에서 최용우 반칙을 조금 유도를 해봤는데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그리고 중앙쪽으로 연결됐고 자 FC모코의 역습 기회 이종렬이 갖고 들어가면서 수비수 공간 자 김훈까지 연결됐어요. 올려야죠. 크로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진배 확실히 김훈 선수가 스피드에도 장점이 있으니까 네. 지금처럼 뒷공간에 노리는 패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종렬의 짧은 좋아요. 패스 그리고 이스라엘 왼발 자 혼전 상황 넘어졌는데요. 넘어지면서 FC모코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지금 이종렬 선수의 패스 이후에 아 감각적으로 잘 돌아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승열 선수에게는 완벽하게 왼발 슈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만 달려갑니다. 아 좋아요. 자 왼쪽에 김원민 살짝 밀어졌고 좋습니다. 박승열 받으면서 곧바로 최진배 골키퍼에게 안겼는데요. PK가 선언됐습니다. 목포가 결국 PK를 얻어냅니다. 네, 그리고 선수가 한 명 쓰러져 있는데 우선 일어났어요. 반대편으로 크로스하는 그 과정 이후에 여기서 장면인데? 태클이 아 지금 안재훈 선수의 슬라이딩 태클 그리고 주심은 지체 없이 PK를 선언했습니다. FC목포의 PK 그리고 키커는 김훈 골문에는 최진백 골키퍼 김훈 갑니다. 김훈 막았어요. 그리고 허비가 처리합니다. 최진백 골키퍼 확실히 김훈 선수가 끌고 내는 최진백의 선방. 김훈 선수가 지금 강하게 차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슈팅을 시도했는데 최진백 골키퍼에게 완벽하게 읽혔습니다. 이 최진백 골키퍼가 왜 목포의 부산의 넘버원 골키퍼인지 네 세컨볼 마지막 기분 또 한번 최진백 잡아냅니다. 야, 왜 최진백 골키퍼 잘하네. 네. 목포가 얻었는데 부산이 막았거든요. 이러면은 부산의 다른 선수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최진백의 선방. 자서 뒤쪽으로 살짝 빼줍니다. 앞쪽 연결됐고요. 오른쪽에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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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위치에는 동료 선수가 없습니다. 박선용이 길게 던집니다. 아 뒤쪽에서 조금 밀었다는 판정. 안재훈의 파울이 굉장히 좋은 세트피스 기회입니다. 전인규, 김성진까지 모두 올라왔습니다. 소유권을 넘겨주게 된다면 부산에게는 역습 기회가 또 한번 찾아오게 되는데요. 박선용 띄워줍니다. 드디어 양 팀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와, 목포 이게 목포네요. 네, 이게 목포예요. 목포의 축구가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박선용 선수는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예. 수비에서 와, 이 전인규 선수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게 센터백에 보여줄 수 있는 걸 오늘 경기 다 보여줍니다. 수비 잘했고요. 예측도 잘했고요. 본인이 놓친 선수 컵 네. 오늘 경기도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거든요. 자, 또 한번 나와요. 그리고 장한영 파고듭니다. 장한영 파고듭니다. 굴절되면서 아웃됩니다. 코너킥. 공격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FC목포. 지금도 장한영 선수의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산의 수비가 좋았기 때문에 코너킥을 일단 만들어냈지만 목포는 코너킥도 좋아하거든요. 네. 왼쪽에서 코너킥 김원민이 준비합니다. 김원민 높게 띄웠어요. 헤딩! 또 한 번 전인규입니다. 멀티골. 야 수비수 멀티골을 보네요. 네 전인규. 아 이건 뭐 설명할 게 없네요. 그냥 전인규 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전인규의 멀티골 이제는 두 점 차. 야 이 수비수가 수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인규 선수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공격도 잘해야 돼요 수비수가. 아 사실
우리 난세 영웅이 나타난다라는 멘트를 사실 최진백 골키퍼를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경기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전인규 선수의 멀티 김희성 좋죠. 노력 패스 그리고 박스 안에서 빠르게 들어가서 반대편 좀 길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있어요 한성훈 굴절되면서 마지막 아 박선용 있잖아요. 자 전인규 선수 박선용 그대로 수비가 머리로 막아냅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 역시나 이 소주 드링커스 굉장히 아 팬분들 계속해서 또 응원해주고 있고요. 뒤쪽 맞아요. 최용우 달려갑니다. 최용우 최용우 최용우의 맞아. 최용우 2회수 최용우의 강력한 왼발 슈팅을 막아냅니다. 아 부산에 좋은 역습이 한 차례 나왔는데 네. 이휘수 골키퍼를 넘지 못합니다. 아 지금은 최용우에게 완벽하게 들어가는 패스 그리고 박스 안에서 최용우의 왼발 하지만 이휘수 자 왼쪽에서 코너킥 기회 교체로 투입된 이준석이 준비합니다. 이준석 이준석 크로스 헤딩 아하 들어가는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네 다시 볼까요 이 장면인데요 김희성 선수가 어렵게 머리를 갖다 댔는데 사실 김 또 한번 끌어내고 좋습니다. 지금 부산교통공사의 공격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접어넣습니다. 그리고 왼발 헤딩 자 이재승 다시 한번 침착하게 한번 오 지금은 좀 충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장면 여기까진 괜찮았는데 이 다음 크로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볼을 잡아내기 위해 나왔는데 오. 아 이거는 골키퍼 차징으로 볼 수도 있는 장면인데 날카롭게 자 지금은 이 장면 이후에 지금 선수가 여기서 처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 90분을 거의 모두 뛰었습니다. 자 주영재 들어오자마자 자 주영재 주영재 반대편 있어요 김현빈 컴백 슈팅 크로스만에 맞고 갑니다. 이 장면이죠. 주영재가 여기서 저는 슛을 할 거라고 봤었는데 자 끝까지 볼을 내주면서 마지막 왼발 슛 이거는 두 번의 페인팅이 있었는데 두 번 모두 상대 선수들 입장에서 속일 수밖에 없는 페인팅이잖아요. 네. 이거는 골문으로만 향했으면 그대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아직 공격 기회 있습니다. 힐 패스 연결 박승규 마지막 최진백 최진백의 선방 네. 아 박승렬까지 지금 부산교통공사도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고요. 사실 이 혼전 상황에서 결국 되게 편하게 슛까지 만들어냈던 FC 목포 이 장한영 선수의 이 백힐 패스가 상당히 센스 있었죠. 자 우선 추가 시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좋은 찬스죠. 김희성 볼을 지켜내면서 오른쪽 이재승 왼발 패스 좀 깊었습니다. 한 번에 길게 갑니다. 터치라인 아웃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26라운드 FC 목포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리그 3, 4위 팀의 경기 최종 스코어 2대0 전인규의 멀티골과 함께 FC 목포가 승점 석점을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에서 주인공은 전인규였지만 네. 목포가 결국은 전인규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웃었거든요. 결국은 목포는 이렇게 되면 선두권을 승점 1점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이제는 정규리그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목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벤치에 김유성 선수까지 이름을 올렸고